안녕하세요. 독후감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환경에 관련된 책이에요. 우리나라도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분들이 꽤 고생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저도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게 미세먼지 때문인데 막상 환경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노력을 해도 그 분야도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고 양도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없어요. 마침 제가 쓰레기에 관한 책을 찾던 중에 서울환경연합이라는 이제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어떤 책을 좀 추천해, 쓰레기에 관한 책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친절하게 책을 3권 추천해 주셨어요. 저한테 사라진 내일 쓰레기는 어디로 갔을까? 물건 이야기, 우리는 일회용이 아니니까. 이 세 가지의 책이었는데 이 책들 중에 마침 제가 보는 전자책 어플에 물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불편함을 조금 느꼈어요. 근데 그 불편함이라 함은 불쾌함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어떤 진실을 마주했을 때 느껴지는 공포감, 네, 그런 것들이 처음 왔고요. 그 다음에 느껴지는 것은 부채감이었어요. 책을 읽는 내내 이 마음이 조금 큰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죄책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소비하는 물건들의 이면에는 인종차별이나 아동착취,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태, 그리고 자원의 심각한 낭비 같은 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다만 그런 부담감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을 때 작가분은 친절하게도 이 글을 읽는 개인들이 죄책감을 느끼라는 의도로 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작가는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개인에게 짐지우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지도 않아요. 물론 개인의 소비 패턴이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강조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독성이 가득한 제품들이 생산되는 것을 용인하는 거대한 권력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나의 문제로 끝낼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부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환경단체를 통해 감시를 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환경을 나아지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들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단순히 현재 특정 어떤 문제의 심각성 뿐만이 아니라 그 일이 왜 일어났고 왜 지속되고 있는지 그 근본 원인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니 이 책을 읽게 되면 당장 우리가 환경을 아주 청정하게 바꿀 수는 없어도 우리를 둘러싼 제품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출발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환경 전반에 대한 지식과 우리가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고 있는 제품들의 그 본질적인 재료들이 추출되고 생산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 같은 것들을 동시에 알려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통 과정에서 기업이 행하는 부조리한 행태들에 대해서 단편적인 서술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방면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책에 등장하는 예시들이 다소 반복적인 절규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책의 목적은 부당하게 돌아가는 시스템의 문제점들을 확실하게 독자에게 인식을 시키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설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합당한 서술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이 책이 어떤 피해자와 그 주변 환경을 둘러싼 사람들의 증언이나 경험만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감성적인 서술로만 채워진 책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정확한 통계와 수치를 통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다만 저자의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그래프로만 보았던 그 숫자들 뒤에 사실은 사람 하나하나의 고통이 있음을 더 마음 깊이 와닿게 만드는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책은 추출, 생산, 유통, 소비, 폐기라는 물건의 탄생과 죽음을 다섯 가지로 세분화하여서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예시로 들고 그런 시스템이 운용되기 위해서 일어나는 착취와 그로 인한 심각한 환경 오염의 문제나 인권 문제 등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문적인 용어의 화학 제품들도 등장하지만 대부분이 우리 실생활에서 쓰이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더 잘 와닿아요. 첫 번째인 추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하자면 종이 1톤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나무만이 아니라 거의 90톤 이상의 다른 자원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동시에 금과 다이아몬드, 우리도 이제 일상에서 많이 착용을 하죠.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잔인한 정권에서 범죄 집단에게 돈을 대고
그들에게 책을 권리를 주거나 무기를 대는 일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이건 영화 블러드 다이아몬드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수 있는 일이죠. 무서운 점은 그것이 과거에서 끝난 일이나 영화에서만 볼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쭉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득을 얻은 범죄 집단은 더 많은 노동자를 얻기 위해서 인신매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얻은 소득으로 테러에 쓰일 무기를 구입한다는 악순환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 다음은 생산. 생산 부분에서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너무나 많이 쓰고 있지만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물건들의 생산 과정을 통해 편리함만이 답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알루미늄 캔과 PVC입니다. 여기서 PVC는 플라스틱의 일종이죠. 일반적인 플라스틱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폴리에틸렌 필름, 다른 하나는 폴리염화 비닐 필름입니다.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만들어진 플라스틱백은 무독성이며 식품을 보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강도가 떨어지며 80도 이상을 견딜 수 없다고 해요. 반면에 폴리염화 비닐 필름으로 만든 비닐봉투는 독성이 있어서 음식물에 직접 닿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입에도 넣어서는 안 되겠죠? 이건 태워지지 않고 불을 붙이면 염소를 내뿜는다고 해요. 실제로 PVC는 생성 공정에서 다이옥신을 포함해서 많은 오염 물질을 방출하고 가공이 되어서도 그런 물질이 여전히 제품에 잔류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가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같은 것에 PVC가 들어가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 모두 회수를 하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PVC가 인간의 면역 체계나 생식 기능을 망가뜨린다고 해요. 굉장히 위험한 물질인데 이게 우리 실생활에서 생각보다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비옷, 아니면 밑창, 침대포, 커튼, 테이블포, 핸드백 같은 것에도 PVC가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알루미늄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크사이트라는 광물을 채취를 해야 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 그 광물이 있는 지역의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거기에 있는 나무들도 다 베어내는 바람에 동물이 멸종하는 일도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알루미늄과 PVC 이야기 외에도 이제 물 남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옷을 자주 사거든요. 그런데 티셔츠 한 장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물이 무려 970리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티셔츠 한 장을 구입하면 그게 단순히 티셔츠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간 물과 노동력, 환경에 대한 오염까지 같이 사는 거죠. 브랜드마다 다르지만 요즘 인터넷을 보면 기본 티셔츠는 엄청 싸잖아요. 그렇게 많은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싼 값에 티셔츠를 사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서. 여기에 대한 궁금증은 유통 부분을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유통 부분에서는 기업이 제조를 모두 개발도상국에 하청을 주고 그들이 하는 일은 실질적으로 브랜딩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요.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노동에 대한 규제를 피해서 많은 거대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다고 해야 공급망 비용을 절감을 시키는 것이겠죠. 그 과정에서 재료비와 인건비, 그리고 공장 운영비 등이 절감이 되면서 대신에 브랜드의 값,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값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 예로 패스트 패션 브랜드인 H와 굉장히 큰 마트인 W마트가 등장을 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 W마트는 인기가 없었지만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토록 빨리 2주라는 짧은 시간에 트렌드를 바꾸는지, 그리고 월마트가 가격을 낮춘 대신 그 주변의 상권을 어떻게 파괴시키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이 W마트의 노동자들은 적절한 보호나 의료보험 혜택 없이 독성 물질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5달러도 되지 않는 임금을 받으며 시간의 근무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해요. 참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굉장히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 노출되어 목숨을 잃으신 노동자분들이나 그다음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을 얻으신 분들. 아직도 이런 분들에 대한 보상이 모두 다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런 노동 환경이 개선되지도 않았죠. 이 유통 부분에서 드러나는 불공평한 이익 분배도 눈을 뗄수 없게 만드는 아주 불편한 진실입니다. 요즘은 어린이부터 노인분들까지 모두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마 평균 교체 주기가 2년이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핸드폰을 비롯해서 전자제품을 교체하는 시기가 굉장히 점점 더 단축되고 있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역사가 깊은 기업의 시스템 중에 하나더라고요. 바로 교체 주기 단축을 위해 의도적으로 제품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이죠. 전자제품이 고장이 나면 수리를 맡기잖아요. 그러면 부품을 교체하는 비용이 새로 사는 비용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나가는 경우가 있죠. 기업의 계산이 들어간 제조 방법일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공교롭지만 자연스럽게 소비자로 하여금 새 제품을 사게 만드는 것이죠. 물론 작가는 이것이 우리의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숙고를 하고 제품을 산다고 해도 그 제품의 공정 과정이나 유통 방식과 독성 처리를 소비자가 모두 확인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시하는 기관이 FDA죠. 하지만 작가의 말에 의하면 로비나 수많은 이해관계, 어떤 이득관계의 문제가 얽히고 설키면서 FDA도 현재 그 본연의 목적을 완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요. 작가는 이렇게 말해요. 그럼 무슨 물건을 사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 대신에 우리가 공동체와 시민으로서 이 문제를 완전히 고치기 위해 무엇을 할수 있나요? 라고 물어야 한다고요. 결국 개인이 아무리 똑똑한 소비를 하기 위해 애쓴다고 해도 전체적인 시스템이 변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말이겠죠? 작가는 환경에서만큼은 적절히 타협하는 대신 그 문제의 기원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완전히 환경을 개선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은 폐기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정부의 책임하에 쓰레기를 폐기하고 있죠? 하지만 저자는 도시 당국이 맡아야 할 쓰레기는 분해 가능한 유기물 쓰레기라고만 말합니다. 그럼 나머지 쓰레기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가가 제시하는 것은 그 제품을 만든 기업이 쓰레기 또한 책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폐기보다는 재활용과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해요. 아마 동네에 매립장이 생긴다면 주민들은 모두 반대할 거예요. 단순히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이 아니라 실제로 매립장 근처에 살게 되면 두통과 눈 시큰거림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를 자꾸 해외로 보내게 되는데 그 쓰레기를 우리와 멀리 떨어진 방글라데시나 남아프리카공화국, IT 같은 곳으로 보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지구의 일정 부분이 심각하게 오염을 맡고 있잖아요. 그 오염된 폐수들이 바다를 타고 흐르고 또그 오염된 공기들이 결국은 바람을 타고 흘러서 우리에게 다시 오게 된다고 해요. 자연의 당연한 섭리겠죠? 미세먼지로 잔뜩 고생하던 나를 떠올리면 평화로운 우리 삶을 위해서도 폐기 부분에서 철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한 우리 개인이 페트병 같은 것들을 잘 분리수거해서 재활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재활용이 되기보다는 저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낮은 제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 거죠. 이 과정에서 또 환경 오염이 유발이 된다고 해요. 제가 간략하게 말한 것들 이외에도 작가는 다양한 사례와 문제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자는 미국 사람으로서 자신이 이런 문제들과는 다소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음에도 인간은 평등하다는 보편적 윤리 개념 아래 전 인류의 건강과 평화를 위해서 다양한 개선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또 인상 깊었어요. 이 작가가 말하는 개선 방향이 다소 극단적이고 거칠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 행하는 폭력에 비하면 매우 정중한 태도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서 건강한 지구, 그리고 건강한 인간의 삶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이 책을 읽으면은 우리 삶의 어떤 문제들이 단순히 그 일부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하게 정말 유기체처럼 이어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만드는 그런 지식에 대해서 시야를 넓혀주고 생각을 또 풍부하게 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을 드린 거고요. 이 책이 재미있게 느껴지신다면 꼭 한번 구매를 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제 영상을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않으시겠죠? 알람 설정도 꼭 켜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리뷰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이상 도쿄감자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